봅시다. 불타시계.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다항식이란 뭐냐 이거야. 다항식. 1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단순하게 뭐야 한자 조금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야. 식이야 식. 우리가 식의 값이라고 해서 어떠한 식을 배웠던 거 맞아? 뭐 예를 들어 ex-5 같은 어떠한 식을 배웠어. 식이라는 녀석을 보면은 그냥 뭐 ex-5 혹은 뭐 7y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를 우리가 식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식은 식인데 항이라는 애가 있을 거래. 알지? 근데 그 항이 뭐라는 거야? 많다. 항이 많은 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항이라는 애가 뭐길래 많은 거냐? 식은 뭔지 알겠는데 항이 뭐길래 많냐라고 해서 항이 뭐래? 여기에 있는 항이라는 녀석은 요 ex-5로 예를 들면 여기 ex라는 녀석도 뭐야? 항인 거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라는 녀석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 어떠한 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그 항이라는 애가 몇 개?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부른 거야. 그 여러 개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 두 개 이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물론 밑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단항식이라는 것도 볼 거야. 근데 그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단항식이라는 녀석이 있다 봐서 그럼 걔도 일단 다항식이라는 거 알면 돼. 그럼 일단 우리가 뭔가 많다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항이 두 개 이상 혹은 뭐 한 개만 있어도 우리가 항은 존재한다라고 볼 거니까 다항식이라고 하고 항이 많다의 기준으로 그냥 있기만 하면 일단 많다야. 알겠니? 있으면 그냥 많은 애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해서 항으로 일단은 많은 항으로 구성된 식해서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될까? 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특수한 애들이 하나가 있어. 얘는 지금 어때?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 EX는? 네. 여기 있는 7Y는 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네. 근데 여기 있는 뒤에 마이너스 5나 여기 마이너스 5나 여기 있는 플러스 2는 숫자만 있는 거 맞을까? 네. 이렇게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우리는 뭐라고 볼 거냐면 삼수 항이라고 할 거야. 상수 아니야, 상수. 상수항이라는 녀석은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숫자야, 정해진 숫자. 저 xy라는 녀석은 우리가 식의 값에서 봤듯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 네. 맞아,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도 있고 3이라는 녀석도 막 대입할 수도 있어. 그럼 x는 정해졌어?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막 변할 수 있는 애지. 네. 여기 있는 x와 y는 우리가 변수라고도 부를 거야. 막 변할 수 있는 수니까. 근데 이거 마이너스 5 내가 뜬금없이 마이너스 5 써놓고 자 이거 너네한테 이제 앞으로 소개해줄게. 숫자 7이라는 녀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맘대로 7이라고 부를 수 없다. 얘는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냥 이렇게 바뀔 수 없는 딱 완벽한 수로 얘는 상수라고 부를 거야. 정해진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될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자가 아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뭐라고 부른다?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야. 괜찮을까? 네.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따와서 뭐 예를 들어 EX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뭐 7Y라는 녀석이 있었지. 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가 X인 거 맞아? 네. 그럼 X항이라고 부를 거야 일단은. 이해가 될까? 네. 그 다음에 얘는 7Y Y항이라고 부르겠지. Y에 대한 항이야. 네. 그럼 그 Y라는 녀석과 문자 X라는 녀석 앞에 숫자들이 있지. 맞아? 2와 7. 요걸 계속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계수. 계수.
어떻게 해야 돼? 네. 잠깐만. 요 문자 앞에 숫자를 우리 뭐라 부른다 앞으로? 개수라고 부를 거야. 이해가 되니? 그냥 단순한 영어 설명이니까 이렇게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x-2y-7이라는 어떠한 식이 있지. 그럼 얘는 항이 몇 개야? 항은 세 개야. 어떻게 끊는 거야? 항은 x라는 애와 -2y나 -7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항의 개수는 세 개야. 네. 이해가 될까? 네. 그러면서 x의 개수는 몇인 거야? 2개. x의 개수 2. 1이야 1. 1. 알겠지? x 앞에 숫자가 뭐냐는데 숫자가 안 써져 있지? 그럼 네. 1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y, y항의 개수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2. 상수항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끝나는 거라. 근데 요 이름만 알아주면 우리 다 풀 수 있다 이거야. 괜찮을까? 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다항식은 항이 뭐야? 여러 개인 애들. 많은 애들. 알지? 근데 많다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 항이 있기만 하면. 이해됐어? 그러면 요 7이라는 거 예를 들어 상수항이야. 얘는 다항식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알지? 이게 되는 거야. 항이 있기만 하면은 다항식인 거라고 일단. 이해돼? 근데 얘는 항이 있긴 한데 뭔가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하나만 있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이런 상수항 혹은 뭐 X만 가진 애들 이런 애들 우리 뭐라고 부른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다항식은 특별한 아이야. 얘는 항이 몇 개밖에 없어. 항이 다항식은 무조건 항이 몇 개다? 항이인 녀석. 항이 적은 애가 아니야. 항이 하나여야만 다항식인 거야. 항이 두 개야. 근데 이제 어때? 우와, 예를 들어 한 입장에서 아, 두 개 정도는 뭐 적은 거지. 다항식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항식은 무조건 항 몇 개다? 한 개. 이해됐어? 네. 근데 우리가 항이 있기만 해도 뭐라 그랬어? 즉 다항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항식은 뭐야? 다항식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해가 될까? 네. 여기에서 처음에 영어가 들어갈 거야. 이해가 될까?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단순하게만 보면 돼. 주의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했어? 분모의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 맞아? 봐봐. 분모의 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문자를 우리가 문자라는 녀석은 좀 어떤 건가? 봐봐. 이렇게 x분의 3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우리가 x라는 녀석은 아까 뭐라 했어? 변수라고 했지? 네. 뭐야, x에다가 뭐 예를 들어 민재는 4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유리는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너네가 각기 다른 숫자들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언제? x가 몇이면? 0이면 x가 0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0 나누기 뭐 0분의 3은 3을 0으로 나눠라 이 말인 거 아니야? 말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요런 애들은 존재할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너네가 나중에 뭐 할 거야? 막 그래프도 그릴 거야. 근데 이거 x분의 3 하면은 너네가 뒤에서 뭐로 보일 거야? 무슨 그래프? 반비례. 아?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로 올 거야, 반비례. 이해됐어? 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분모에, 분모에 문자 있으면 돼.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돼, 안 돼. 분모 문자 없어야 돼. 다항식이려면. 알겠지? 그리고 이거 헷갈리면 돼, 안 돼. 자, 3분의 x. 얘는 다항식이야, 아니야? 얘는 다항식이야. 3분의 x라는 녀석은 얘는 이렇게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3분의 1 x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x라는 애가 분모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1차식의 계산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가 봤어? 다항식이냐 단항식이냐만 본 거 맞아? 그럼 이제 찐으로 뭘 보는 거야? 그래서 1차식이 뭐야 이거야. 자 그럼 식은 식이야 맞아? 근데 1차여야 되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요 1차라는 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차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1차는 차수야 차수 몇 차냐 이거거든. 그 차수를 너네가 단순하게 생각해주면 돼. 뭐야? 지수라고 생각해. 차수는 지수야. 지수는 뭐야? 문자 위에 어떤 그 조그마한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지수라고 했던 거 맞아?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만약에. 그럼 여기 있는 지수는 몇이야? 2. 2지. 지수가 2잖아. 그럼 우리는 쟤를 몇 차라고 부른 거냐면 2차라고 부른 거야. 이해해? 네. 그리고 x제곱이라는 항인 거 맞아? 네. 그럼 쟤는 2차 항이 되는 거지. 맞아? 네. 2차 항이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2차 항이라고 생각해. 항은 항인데 몇 차야? 2차인 거야.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 네. 많이? 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1차식이라고 해요. 맞아? 1차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차수에 1차가 존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말하는 차수를 말해줄 때 우리가 식에 대한 차수를 말해줄 거잖아. 다항식의 차수라고 써져 있어. 자, 다항식의 차수야.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다항식이 있어. 어떤 식이 써져 있는데 그 식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얘 몇 차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 그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차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려면 뭘 봐야 되냐면 최고차항이라는 걸 봐야 돼. 그럼 최고차항 말 그대로 뭐야? 차항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항 중에 최고래. 즉 차수가 제일 높은 항으로 이름을 붙이겠다 이거야. 이해됐어? x 플러스 3이야. 요 상수하는 차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상수하는 숫자가 있는 거야. 차수가 없어. 차수라는 거 지수라는 건 뭐였어?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차수라는 녀석은 지수라고도 했지만 이 녀석을 뭐로도 생각할 수 있다? 문자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문자를 거듭제곱한 거야. 상수가 아니라. 이해돼? 네. 자 그럼 x 플러스 3 여기 몇 1이지?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될까? 얘는 1차식이야. 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래. 그럼 얘는 몇 차식인 거야? 얘는 3차식. 최고차항으로만 이름을 결정해주면 중간에 비어있건 안 비어있건 최고차항만 말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될까? 이름을 결정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야. 가장 큰 숫자만 바라봐주면 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뒤에 137쪽을 봅시다. 자, 137쪽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3번 단항식과 수의 곱셈인 거지. 네. 맞니? 네. 그리고 뭐 단항식 곱하기 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 2a라는 녀석이랑 그냥 어떤 숫자를 곱하기 5라는 녀석 2a 곱하기 5예요. 2a 곱하기 5라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 얘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a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문자와 수의 곱인 거 맞아? 네. 그럼 2 곱하기 A, a 곱하기 5. 5인 거 맞아? 네. 근데 우리가 3 곱하기 5랑 5 곱하기 3이랑 같아 달라? 같아. 3 곱하기 5랑 5 곱하기 3이랑 같다라는 건 뭐야?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맞을까? 네. 그럼 얘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 2 곱하기 5 곱하기 A 그러면서 곱셈을 결합 법칙도 성립하는 거 맞을까? 즉 내가 누굴 먼저 곱하는 상관없을 거라고. 그러면 2랑 5랑 먼저 곱하는 거야.
몇이야? 10. 그럼 10 곱하기 2니까 10의 2. 단순하게 생각하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게 포인트야.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해됐어? 네. 그럼 곱하기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곱셈이 성립한다는 건 뭐도 성립한다? 나눗셈도 성립한다. 이해됐어? 나눗셈도 똑같이 바로. 왜? 우리 어차피 나눗셈 뭐로 바꾼 거니까? 곱셈으로 바꾸고 이제 거기 수치할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1차식과 수인거 맞아?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서 분배법칙이라는 걸 해주겠다 이거야. 어떠한 뭐 2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었어. 그 다항식 요 1차식 뭐 이런 애들에다가 헷갈렸을까요? 3개짜리가 됐어요. 2x 플러스 3x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 7을 곱하고 싶다. 이해됐어? 이렇게 숫자 7을 곱하고 싶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뭐 한다? 분배법칙 아닌가? 분배법칙. 요 7에다가 2x를 한번 곱하겠지. 그리고 뭐 하네? 더하네. 7에다가 뭐 한 거? 3을 곱한 거를. 이해돼? 네. 이게 분배법칙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7 곱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3 하면 끝난다 이거야.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7, 2, 14 더하기 7, 3 27. 아니 X구나. 미안. 그러면 7, 14 X가 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될까? 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분배법칙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네. 이해가 될까? 그러면 너네가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니?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의 사용 안 헷갈릴 수 있어? 네. 결합법칙을 언제 할 수 있어? 값인수가 두 개. 네? 아? 그럼 생각해봐. 얘 결합법칙 가능해? 아니 아니요. 이해 가능해? 내가 결합법칙으로 아 난 몰라 7이랑 2x랑 먼저 곱하고 3 더할래 할 수 있어? 아니야. 맞아? 네. 근데 이건 얘는 네. 결합법칙 가능한 거 아니야? 네. 맞니? 네. 그 결합법칙을 할 수 있을 때와 분배법칙을 할 수 있을 때의 차이는 뭐야? 분배법칙을 하려면 연산기호가 달라야 돼. 여기 뭐야? 곱하기지? 네. 괄호 안에 뭐 있어? 더하기 더했어. 맞아? 근데 얘는 여기에서 괄호를 치더라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연산기호가 똑같은 거 아니야? 맞니? 이렇게 연산기호가 플러스 플러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여도 그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에 대해서 나와있지 상관없다. 여기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뭐 해주면 된다? 너네가 분배법칙 못 알아볼까봐 말하는 거야.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만약에 있어. 부호가 다르지 완전. 맞아? 계산 방법이 다른 녀석이 있어. 곱하기와 더하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분배법칙을 할 거라고. 근데 여기 뭐 더하기 더하기 있어. 그럼 뭐 하라고? 결합법칙을 해줘라. 여기 연산기호가 완전 다르지. 곱하기와 나누기가 거의 한 세트지. 더한 빼기가 한 세트지. 그런 세트끼리 묶여있으면 뭐 해도 되겠다? 결합법칙 해도 되는 거고 세트가 아니면 분배법칙 해야 된다.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봅시다. 1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자, 1번에 보면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 거 맞아? 응. 얘를 조금만 더 보기 쉽게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써볼까?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옳지 않고 항의계수 몇 개야? 3개. 그럼 1번 맞는 말. 상수함은 플러스 5 맞는 말. 맞아? 3번은 x제곱의 개수가 3이야? 몇이야? 3분의 2야. 그래서 틀렸어. 3번은 막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5번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야? 2차. 2차. 얘 2차식이다. 괜찮을까? 자,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차식인 거 모두 고르라는 거 맞아? 자, 1번 봐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자, 1. 얘 몇 차식이야? 얘 상상이라서 차수가 안 들어가는 거지. 차수를 아까 뭐라 그랬어? 문자여도 제곱이야. 얘는 상수항이 숫자니까 얘는 없다고. 1차식이라고 말 안 한다고. 자, 마이너스 0.1x 플러스 1에 x 몇 차야? 아, 그게 얘 1차식이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x분의 2 플러스 4. 아까 문자 여기 지금 분모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다항식이 아니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4x 마이너스 y야. x, y 둘 다 몇 차식이야? 얘 몇 차? 여기 숫자 뭐 있어? 얘, 얘도 얘 몇 차식? 1차식. 이해 됐어? 자, 4번 봅시다. 4번 보면 어떻게 되겠어? 아, 3번, 3번. 자, 7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5x. 자,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야. 그 다음 7 곱하기 7 곱하기 5니까 몇이야? 35의 x. 숫자는 숫자끼리라고 했어. 자, 마이너스 4y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맞아?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뭐야? 플러스.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4 곱하기 4분의 3 하면 몇이야? 3. 그 다음에 문자 써준 거지. 문자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자, 3번 봅시다. 마이너스 12x 나누기 마이너스 2인 거 맞아? 그럼 이건 몇 처럼 뭐인 거야? 마이너스 12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뭐야? 플러스겠지?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몇이야? 6. 혹시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니? 아니면 석기만 믿고 대답을 안 하는 거니? 대답해야 돼. 대답해야 알아. 알겠지? 대답도 하지 않고 숙제 모른다라고 막 틀리거나 별표 쳐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야 익숙해질 거라고. 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걸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쓰면서 읽는 거야. 쓰기만 하는 사람과 읽기만 하는 사람, 그걸 이기는 사람이 쓰면서 읽는 사람인 거라고. 이해됐니? 네. 무조건 쓰면서 읽어야 돼. 내가 암기를 제일 잘할 때가 언제인데? 내가 암기력이 제일 좋았을 때가 군대 있을 때였어. 군대 있을 때 할 게 없거든. 할 게 없으니까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트에다가 그 노래 가사를 막 적었어. 그때 암기력이 제일 좋았어. 쓰면서 읽어야 돼. 아니, 쓰면서 말하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뭐 틀린다고, 뭐 영어 틀린다고, 영어 나가 없어져버려. 내 눈앞에서 틀렸으니까 이래? 안 한다고. 내가 뭐 무슨 틀렸다고 나가라 그래. 근데 막 어이없는 거 틀리면 뭐라 해야지. 내가 뭐 이걸 물어봤어. 자, 이거 뭐야 그랬는데 미선이가 숫자 3이요 이러면은 나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숫자 틀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 너네가 막 이걸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처음 배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틀려도 된다고. 알겠니? 틀려도 돼. 자, 4번 봐봐. 3분의 1y 나누기 마이너스 6분의 5야. 그러면 얘는 3분의 1y 곱하기 역수취할 때 도 바뀌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뭐야? 5분의 6. 그럼 이건 이제 뭐 하는 거야? 약분하는 거지. 어차피 문자끼리는 문자가 없으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일단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6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겠지? 마이너스 뭐야? 5분의 2. y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됐어? 네. 자, 4번. 자, 지금 4번 보면 또 뭐 하래? 간단히야. 1번 봐봐. 1번 보니까 뭐래? 마이너스 3에다가 2x 마이너스 6인 거 맞아?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곱셈 기호가 생략된 거지? 네.
그럼 곱하기 2에 마이너스니까 어때? 세트야? 아니 아니지. 그럼 뭐한다? 분배 법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x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3 곱하기 6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가 될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봐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몇이야? 3분의 4 하라는 거 맞아? 네. 얘도 지금 보면 어때? 마이너스 1 곱하기니까 얘 분배 법칙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먼저 뭐 나와?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4니까 몇 나온 거야? 8a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4 나오면 되겠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만 안 해가지고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요거는 정수와 유리수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른다!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여태까지 해준 수업을 다시 앞에서부터 봐야 돼. 프린트 뽑아줬으니까 다 봐야 돼. 민재 버렸어? 있어? 가지고 있어? 봐야 돼, 모르면. 자, 3번은 마이너스 15x 플러스 9 나누기 마이너스 3인 거 맞아? 네. 예.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x 플러스 9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될까? 네. 자,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니까 분배 법칙. 마이너스 15x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몇이야? 플러스 3, 1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x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 하면 끝나는 거야. 자, 4번 보면 또 어떻게 돼 있어? 10x 플러스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네. 자, 그러면 얘도 뭐 하자? 10x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몇이야? 15. 15x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6 하면 끝난다. 됐어? 이러면은 저희가 다 풀 수 있어야 된다. 어?